안녕하세요. 매직웨이커 이준혁입니다. 지난 시간에 라즈베리파이 쪽에 파이썬으로 서버를 돌릴 수 있는 플라스크라는 것을 설치해 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플라스크를 이용해서 좀 더 다양한 것을 한번 시도를 할 거예요. 예로 들어서 우리가 이전에 배웠던 HTML 스타일 시트를 좀 더 활용해서 그런 것과 관련된 웹페이지를 보여주는 그런 기능을 한번 해보고, 그리고 이전에는 그냥 단순히 그 IP 주소로만 접속을 했는데, 그 IP 주소로만 접속을 하는 게 아니라 그 IP 주소 뒤에 특정 단어를 입력해서 그 다른 경로로 이동을 하면은 그 경로에 맞게 웹페이지가 다른 것을 보여준다거나 하는 것을 한번 해보도록 할 거예요. 곧바로 지난 시간에 우리가 SSH 배웠었죠? SSH로 라즈베리파이 쪽에 원격으로 접속한 다음에 곧바로 플라스크로 작업하는 것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 했던 것처럼 크롬에서 SSH 그 확장 앱을 실행한 다음에 라즈베리파이 쪽에 접속을 했어요. 이 상태에서 어떤 것을 할 거냐면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단순히 어디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0.1.22 하고 이런 식으로 5000번 포트였죠? 하고 이런 식으로만 접속을 했는데, 이게 아니라 제가 여기서도 지금 이전에 제가 접속을 해서 나오는데, 뭐 KX라고 이렇게 접속을 하면은 케이크와 관련된 글자가 표시되도록 하고 싶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바로 이번 시간에 플라스크 쪽에서 이제 수정을 해서 한번 이 경로에 따라서 다른 내용이 나오도록 하는 것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먼저 sudo nano app.py 해서 웹앱으로 이동을 해야겠죠? 웹앱 이동하고 sudo nano app.py로 이동을 해서 지난 시간 이와 같이 작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한번 수정을 해볼게요. 이 코드 같은 경우에는 내가 그냥 기본 URL로 이동을 했었을 때 여기 인덱스가 실행되도록 하라라는 뜻인데, 저는 그게 여기다가 route라고 해서 kx 하고, 만약에 내가 그 경로 뒤에다가 kx라고 입력을 하면은 df 인덱스 함수가 아니라 kx 함수가 실행되도록 한번 해볼게요. 여기도 맞춰서 return 해서, 만약에 kx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냠냠 kx 영어로 뭐 이 글자가 표시되도록 이렇게 작성을 하고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컨트롤 X 누르고 Y 엔터 파이썬 클리어 파이썬 app.py 하고, 옆에 창에서 10.0.1.22 하고, 지난 시간처럼 포트는 동일하고 여기다 kx라고 한번 입력을 하면은 이와 같이 제가 입력한 경로에 맞춰서 이렇게 yummy kx라고 표시가 되죠.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입력하는 경로에 맞춰서 다른 거를 보여주고 싶다 할 때는 이렇게 저처럼 아까 sudo nano 이와 같이 경로에 맞춰서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면 돼요. 이것을 이제 라우팅이라고 하는데, 플라스크 쪽에서는 이와 같이 설정을 하시면 돼요. 다음으로 어떤 것을 할 거냐면은, 우리가 이전 시간에 HTML 그리고 스타일 시트를 배웠잖아요. 이 HTML을 우리가 작성을 한 다음에 그 HTML을 불러와서 웹페이지로 표시하는 것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어떤 것을 할 거냐면은, 여기 지금 웹앱 쪽에다가 폴더를 하나 더 만들 거예요. mkdir 한 다음에 템플릿스 해가지고 만들고요. 템플릿스 해가지고 들어가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다가 HTML 문서를 하나 추가를 할게요. sudo nano index html 이렇게 입력을 해서, 어떻게 입력하냐면은 처음에 HTML 그리고 body 대개는 이제 이렇게 탭을 해서 구분을 해줘요. body 그리고 body 안에 h1 이렇게 입력을 하고 hello flask from
템플릿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할게요. 이거는 이제 HTML로 정확히 읽혀져 가지고 웹페이지가 보여지면은 우리가 이 글자를 보면 아 HTML 파일에서 읽혀져 가지고 이 글자가 보이는구나 알 수 있겠죠. 이거를 컨트롤 X 누르고 Y 누르고 엔터 하고 저장을 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설정을 하냐면은 클리어 cd.점점 하고 여기서 수도 나노 app.py로 이동을 해서요. 수정을 할 때 어떤 걸 수정해 주냐면 import하고 플라스크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다가 하나를 더 추가를 해줘요. 렌더 언더막 템플릿 해주고 지금은 우리가 인데스 쪽에 만약에 접속을 하면은 그냥 메인 URL 쪽으로 접속을 하면 hello 플라스크라고 표시를 했는데 hello 플라스크가 아니라 렌더 템플릿 하고 index.html 하고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 놓은 html 문서가 표시가 되도록 템플릿 폴더 안에 있는 html 문서가 표시되도록 한번 해볼게요. 마찬가지로 ctrl x y 엔터 저장하고 python app.py 실행을 해볼게요. 한번 기본 url로 이동을 해볼까요? 여기서 10.0.1.225000번 이동하면 아까 우리가 HTML 문서 안에 저거는 hello flask from template이라고 글자가 표시가 되죠. 바로 지금 보는 웹페이지는 기존에 우리가 HTML 문서를 만든 웹페이지를 만든 거에서 불러와가지고 읽혀진 거예요. 다음으로 어떤 것을 할 거냐면은 지금은 단순히 HTML 문서에 그냥 이렇게 글자만 표시를 했는데 한번 색상을 적용해 보고 싶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전에 레시피 관련된 웹페이지를 만들 때 스타일 시트를 사용했었죠. 스타일 시트를 사용해 가지고 뭐 배경은 빨간색, 글자는 노란색으로 한번 해보고 싶다. 한번 스타일 시트를 이용해서 하는 것도 한번 적용해 볼게요.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여기서 컨트롤 C 눌러서 서버를 멈추고 클리어 하고 여기서 폴더를 하나 더 만들 거예요. 그래서 mkdir 하고 static 해가지고 폴더를 하나 더 만들고 또 여기서도 스타일 시트 파일을 만들 건데 sudo nano style.css 라고 만들고요. 그 다음에 뭐라고 작성하냐면 body 하고 tab 하고 배경을 빨간색 그리고 글자 색깔을 노란색으로 만들어 볼게요. 이것도 저장을 하고 Y 엔터 한번 보면 아이고 제가 모르고 여기 웹앱 쪽에다 만들었네요. 이거를 옮길게요. mv.csi 가지고 폴더 쪽에다가 스테이트 폴더 쪽에다가 옮길게요. ls 지금 옮겼어요. 스타일 시트라는 것을 옮겼어요. 스태틱 폴더 안에다가. 그래서 다시 한번 살펴보면 아까 전에 템플릿이라는 폴더 안에다가 우리가 HTML 문서를 만들었고 스태틱이라는 폴더 안에다가 style.css라는 파일의 스타일 시트 파일을 만들었어요. 이거를 다시 홈페이지에서 불러오도록 할 건데 이때는 기존에 서버 관련된 코드가 있는 app.py를 수정하는 게 아니라 템플릿에 있는 index.html을 수정을 할 거예요. 또 나노 인덱스 html 치고 여기서 값을 head라는 태그를 추가를 해주시고요. head 그리고 여기다 링크라는 태그를 만들 거예요. 스타일 시트를 웹페이지에 적용할 때 링크라는 태그를 적용을 해요. 그때 릴이라는 속성을 스타일 시트라고 이용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href 이런 식으로 되는데 href 쪽에 들어가는 값이 바로 우리가 static 폴더에 넣었으니까 static 하고 style.css 이와 같이 값이 들어가도록 설정해 주시면 돼요. style sheet 이렇게 하고 한번 저장을 해보고 ctrl x y 엔터 하고 한번 실행을 해볼까요?
여기서 sudo, 수도가 아니라 python app.py 실행을 하고 접속을 해볼게요. 10.0.1.22 하면은 지금같이 색깔이 변했죠? 스타일 시트를 불러와가지고 이렇게 배경은 빨간색, 글자는 노란색으로 했어요. 여러분들이 원한다면은 우리가 이전에 한번 스타일 시트 하는 것을 배웠으니까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디자인을 바꿀 수가 있어요. 이번엔 어떤 것을 할 거냐면은 항상 딱 이제 어떤 값이나 내용이 변하지 않는 것을 이제 정적 페이지라고 해요. 고정된 페이지. 근데 어떻게 뭐 URL을 어떻게 입력하는 거에 따라서 어떤 조건에 따라서 웹페이지가 바뀌는 것을 동적 페이지라고 해요. 우리가 어떤 것을 할 거냐면은 여기다가 아까는 우리가 KX라고 했는데 KX가 아니라 헬로 한 다음에 뭐 준혁이라고 하면은 그 준혁에 해당되는 글자가 표시가 된다던가 프레드에 해당되는 글씨가 표시가 된다던가 아니면 제가 입력하지 않았던 뭐 신기한 단어를 뭐 하하하를 입력을 하면은 그 입력한 글자를 인식을 해가지고 웹페이지에서 그거에 대한 내용이 표시가 되도록 바로 동적 페이지를 구현하는 것을 한번 해볼 거예요. 어떤 식으로 할 거냐면은 여기서 나오고 꺼주시고 여기서 sudo nano app.py 해서 여기 들어가 주세요. 여기서 들어가서 여기다 하나 라우팅을 하나 더 만들어 줄 거예요. 라우팅을 라우트 해가지고 hello 하고 name 하고 이런 식으로 입력하고 만약에 이 hello 하고 그 뒤에 뭐 글자를 입력한 경로가 입력이 되면은 hello라는 함수가 호출이 되는데 뒤에 입력한 값은 name이라는 매개 변수로 인식되도록 한다는 뜻이고 return 하면은 우리가 앞서 배웠던 render template 해가지고 어떤 웹페이지가 표시되도록 할 건데 HTML, 페이지 HTML 표시되도록 할 건데 여기서 그 페이지 HTML한테 너 혹시나 가지고 있는 name이라는 변수의 값에 내가 함수에서 받은 name이라는 값이 들어가도록 할게 라고 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좀 더 구분하기 어렵다면은 제가 일부러 구분하기 쉽도록 이렇게 앞에 언더바를 한번 넣어 드릴게요. hello 하고 hello에서 변수를 받을 거 아니에요. name을.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name이라는 값이 이쪽에 들어가고 또 이쪽에 들어가서 여기 사용자가 경로에 여기 입력하면은 그 값이 여기 들어가고 그 값이 다시 이 페이지 html한테 이 너가 혹시나 갖고 있는 name이라는 변수에 이 name이라는 값이 저장되도록 해. 한 다음에 웹페이지를 그려줘. 표현을 해줘 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한번 저장을 해 볼게요. Ctrl X Y 엔터 하고 클리어. 이제 우리가 페이지 HTML을 만들어 줘야겠죠. CD 템플릿스 들어간 다음에 지금 우리가 인덱스 HTML이 있는데 이거를 복사를 해서 페이지 HTML 이라고 복사를 하고 지금 이제 페이지 HTML이 만들어졌는데 sudo nano page html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돼요. 이 상태에서 그래서 hello flask 라고 돼 있는데 이게 아니라 아까 name이라는 값에다가 어떤 값을 넣는다고 했잖아요. 이때 name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아까 app.py에서 name이라는 값에 들어오는 값이 여기에 찍히도록 한다는 뜻이에요. 이거를 저장을 해볼게요. Y 누르고 엔터 누르고 저장했으면은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cd... python app.py 여기서 10.0.1.22 5000 한 다음에 hello 이전에 뭐 프레드 준혁이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뭐 아두이노라고 한번 입력해 볼까요? 아두이노 하면은 hello 아두이노 여기서는 라즈베리파이 이렇게 제가 입력하는 값에 따라 이렇게 바뀌죠? 그 다음에 어떤 걸 해볼까요? 예를 들어 가지고 뭐 bigger one black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제가 입력한 값에 따라 내용이 바뀌죠? 이런 것을 이제 동적 페이지라고 불러요. 이번 시간
플라스크 쪽에서 뭐 경로를 다르게 입력하는 거에 따라서 다른 값을 표시를 해준다거나 아니면은 우리가 이전에 배웠던 HTML, 스타일 시트를 적용된 문서를 불러와가지고 표현을 해준다거나 아니면은 동적 페이지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제가 경로를 매번 바꿀 때마다 매번 바꾸는 값을 마치 변수로 인식해가지고 그것에 따라서 다른 내용으로 표시해주는 동적 페이지를 한다거나 하는 것을 구현을 해봤어요. 혹시나 이 웹페이지 그리고 서버 관련해가지고 좀 더 깊게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전에도 소개했던 W3School이나 아니면은 저기 생활 코딩 쪽에 한번 보시면은 이런 웹페이지 서버와 관련된 다양한 강의가 있어요. 그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 어떤 것을 할 거냐면은 라즈베리 파이 쪽에 파이 카메라라고 해가지고 라즈베리 파이에 쉽게 연결해서 동영상 촬영이나 사진 촬영을 편하게 할 수 있는 하드웨어 액세서리가 있어요. 그것을 파이 카메라를 이용해서 이 라즈베리 파이 쪽에서 연결해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